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백. 예. 그게 핸드폰 호환이 돼요? 아, 폰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모바일 폰보다 훨씬 더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서. 이게 뭐 테스트 중인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해합니다. 아, 와글와글 사람들한테 시달리시는데 차에서라도 고요하게. 감사합니다. 기름 워낙 잘하시나 봐요? 38수 밑으로는 골목까지 환합니다. 핸들밥 30년 가까이 먹다 보니까 저절로 그리 됐지요. 저도 한 가지는 오래 하신 분들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직업이 단순하다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 한 회사의 총수, 또는 그냥 뭐 고독한 한 남자와 매일 아침 이 길을 떠난다. 이건 일종의 동행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해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예.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 아이, 쉬워 보이도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예. 에이, 안녕하십니까. 네, 장백. 네. 근데 이게 핸드폰하고 호환이 돼요? 아, 폰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모바일 폰보다 훨씬 더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서. 아, 이게 뭐 테스트 주행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음? 뭐 제가 뭐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뭐 그냥 하루 줘야. 예, 뭐 이해합니다. 와글와글 사람들한테 뭐 시달리시는데 차에서라도 좀 고요하게. 예? 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 길을 워낙 잘 하시나 봐요. 38선 밑으로는 골목까지 훤합니다. 핸들밥이 30년 가까이 먹다 보니까 저절로 그리 됐죠 뭐. 뭐 저도 한 가지 오래 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사실 이 직업이 단순하다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 한 회사의 총수, 뭐 또는 그냥 뭐 고독한 한 남자와 매일 아침 이 길을 떠난다. 이건 일종의 동해 아닐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해왔어요. 아, 그 세월이 참 빠르네요. 야,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십니다. 응? 아, 쉬어 보여도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